지난 주 우리는 교회로 부름받기 전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온전하지 못하고 죄악투성이이기 때문에 지난 주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좀 힘들게 들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나의 모습이 어땠는지 그런 나를 하나님 어떻게 살려 주셨는지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 크고 놀랍게 여러분들 가운데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1장에서 바울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기 위한 3의 하나님의 사역을 기쁨과 감사로 아주 폭발적으로 표현하고 선포했었죠. 그리고 2장에서는 이를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서 교회로 부르기 전 인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어때 했는지부터 시작해서 다시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3의 하나님의 사역들을 자세하게 풀어 놓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 인간은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인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이게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이었죠. 그리고 바울은 이 상태를 세 가지 상태로, 이런 우리를 세 가지 상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세상 풍조를 따르는 상태로 표현했습니다. 지난주 나누었던 말씀 2절에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흘러가고 있다는 이 말은 온갖 음행과 우상숭배와 시기줄투, 분쟁, 싸움, 분열, 술 취함, 이단 등으로 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렇게 세상의 흐름과 풍조에 따라서 흘러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것이 악한 삶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의 삶을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음행한 것들, 음란한 것들 정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온갖 우상 숭배.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시기, 질투, 사람과의 관계에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여러분들 각자 다 있을걸요. 목사인 저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세상의 흐름과 방식인데 우리는 그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 생각하고 그냥 그 흐름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두 번째 바울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사는 상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죠. 세상 방식과 흐름을 따라 사는 인간은 죄성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인데 근데 그 뒤에 역사하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 뒤에서 역사하는 누군가가 바로 사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그렇게 세상의 흐름과 방식에 따라 살아간다 생각하는데 그게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사탄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탄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게, 네, 그들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영원토록 거해야 할그 지옥의 고통 가운데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게 사단의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사단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과 풍조를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으로 따라 사는 듯 하지만 자세히 영적인 세계를 들여다보면 그 가운데 사단의 유혹이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여요. 다른 사람들 다 저렇게 사는데 니라고 뭐 특별하게 살 필요가 있나? 괜찮다. 튀게 살려고 하면, 특별하게 살려고 하면, 너만 힘들어져. 너만 실패할 거야. 사람들 너 바보라고 할 거야. 사단이 계속 이렇게 와서 우리 가운데 속삭이죠? 두려움과 공포들, 쓸데없는 두려움과 공포들, 쓸데없는 염려와 걱정들, 계속 우리 가운데 심어주고 있습니다. 안주함들. 됐어. 이만하면 됐어. 너 진짜 잘하고 있어.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돼. 여러분, 열심히 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사단이 유혹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 생각합니까?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합니까? 혹시 사단이 나의 귀에서 그렇게 속삭이고 있지 않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세 번째, 바울은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사는 상태로 표현하고 있죠?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3절에 나타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죄의 속박 가운데 있는 타락한 인간 본성을 뜻하는 겁니다. 죄로 부른받기 전에 인간은 본성, 죄로 오염된 그 본성과 또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에 따라서 온갖 죄를 범하면서 그렇게 살았다고요. 결국에 이는 최종적인 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종적인 죄의 모습은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죄의 모습이 최종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간다 그랬죠? 그 뒤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단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끌어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예, 지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지옥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사단이 우리 생각 속에 심어주는 거. 네가 주인이야. 네가 주인이야.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야. 네가 왕이야. 네 마음대로 살아가면 돼. 여러분 이렇게 사단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방향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상태를 종합해서 교회로 부름 받기 전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 진노 아래 놓여 죽어 있고 마지막 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교회로 부른받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었다. 구원받기 전 이런 우리의 모습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랍도록 은혜 베풀어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죠. 그 은혜와 사랑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더 크게, 더 강력하게, 더 깊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다가오게 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고 오늘은 이런 우리를 교회로 부르기 위한 삼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살펴볼 우리를 교회로 부르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일장에서 이미 바울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이미 우리가 나누었던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본래 인간의 죄와 허물로 주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상태와 연결시켜서 지금 바울이 다시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고원 역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모든 그 은혜들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근거를 두고 있거든요. 그것을 바울은 다시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싶다. 그 의도가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많이 말합니다. 제가 오늘 기도할 때도 강무사님 찬양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 그 단어를 쓰고 내뱉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정말 많이 많이 하는 많이 말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이 설명을 다시 자세하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풀어주면서 일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했지만 이 모든 하나님의 사역들이 너희들에게 베풀어주신 그 모든 것들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리고 그 은혜는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바탕에 깔려져 있어. 이걸 다시 이야기해 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절 여러분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여러분 이게 전제입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지금 설명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우리를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호적거리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이 설명되는데 그 전제가 하나님이 원하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 계속 설명해 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 어, 교회로 부름받은 것은 우리의 의나 노력이나 우리의 탁월함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 사랑과 은혜였다고 그런데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하나님 탓이라는 생각이 은연 중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 왜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약간 불평, 불만이 섞인 듯한 탄식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뱉게 됩니다. 반대로 일이 잘 풀리면 어떻게 고백하죠? 은혜라고 말합니다.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설명하는 말을 잘 살펴보면 거기 안에 뭔가가 덧붙여져 있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의로워서, 내가 충성해서, 내가 헌신해서, 내가 순종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의 말을 잘 살펴보면 강조하고 싶은 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순종한 거, 내가 노력한 거, 내가 헌신한 거그 부분에 여러분들은 강조점을 두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이 말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일이 잘 풀리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착각은 반드시 자기 노력과 자기 탁월함과 자기 의를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자랑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이 자주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니까 자기 자신만 계속 드러내려고 하겠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자기 자신만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여러 시도들 때문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이렇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은연 중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으면 섭섭하죠. 반대로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교만해지죠. 어깨가 올라갑니다. 목이 고다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 중에 이런 위험에 제일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 누굴까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 접니다. 제가 이런 위험에 제일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저 이럴 때 진짜 많습니다. 제 안에 죄성이 남아있거든요. 이 죄성을 지니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살아가야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몰려오는 이런 유혹과 사단의 이런 공격들은 단한 순간도 끊이지 않고 사역하고 있는 동안에 아니 하나님께 부르심 받는 그 날까지 계속 나의 가운데 밀려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아침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기도하는 이유 첫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매일 나와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닙니다. 저의 기도하는 첫 번째 목적은 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고 싶어서 기도합니다. 내가 품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내가 왜이 일을 하려고 하는지, 교회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왜 이렇게 잡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제 안에도 교만한 마음이 수도 없이 밀려오거든요. 제 야망이 수도 없이 밀려온다고요.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저는 저 자신과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개척한 후에 힘든 일이 가끔씩 있었습니다. 힘든 일 가끔씩 있었는데 우리 교회는 특별하게 엄청 힘든 일이 없었잖아요. 예, 네. 그뭐 개척 목사가 겪어야 되는 그 힘듦들 똑같이 겪고 지나가지만 다 지나갔고 견딜만했습니다. 나만 겪는 거 아니고 개척한 목사들 다 겪고 있는 건데 내가 뭐 특별하다고. 하나님께서 나도 똑같이 그 과정을 거치고 지나가도록 하실 거야. 견디만 했다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개척하고 난 다음에 8년 차에 접어든 지금까지 제 목회의 전체적인 부분을 놓고 생각해 보면 저는 참 행복했고 저는 제 사역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있구나.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 세우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 교회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구나. 우리 성도들이 동일하게 그 하나님을 보고 있고 경험하고 있구나. 여러분 지난 8년 동안 지속적으로 그것을 느끼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사역지를 놓고 고민하는 후배 목자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물어볼 때 저는 아주 담대하게 얘기했습니다. 개척해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방법에 따라서 교회 세워가면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신다. 너그 은혜 경험할 수 있을 거야. 개척해. 괜찮아. 사람들이 안 된다. 미친 짓이다 얘기하는데 그거 사람들이 다 틀린 얘기야. 그거 아니야.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날에도 한 목사 찾아와서 오랫동안 얘기하고 갔습니다. 사역지를 놓고 고민하는 것은 아닌데 부목사로 오래 사역했던 친하게 지내는 후보의 목사입니다. 이제 그도 결정해야 될 때가 곧 다가와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얘기할 때또 이런 비슷한 얘기 했어요. 그 친구는 굉장히 괜찮은 목사예요. 제가 볼 때. 너할수 있을 것 같다. 걔쪽 생각해봐라. 그런데 나와의 싸움은, 저와의 싸움은 계속 반복되는데, 정말 힘들게 느껴집니다. 패할 때 정말 많습니다. 제가 그 싸움에서 질때 정말 많다고 해요. 제가 졌는지 이겼는지 이것도 잘 분간 안될때참 많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저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내가 지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어느 순간에 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내 목이 고다져 있구나 어깨에 뽕이 올라와 있구나 내 야망에 지금, 내 야망에 물들어서 이상한 걸 제가 꿈꾸고 생각하고 있구나. 여러분, 아침에 기도, 기도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쑥 들어오면 여러분, 그게 정말 힘들어요. 그게.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이 있다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 거, 아, 알 거라 생각합니다. 제 자신이 정말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아니, 성도들 앞에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그건 다 뭐지? 내가 왜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 생각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서 이거,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근데 그 순간조차도 모르겠다고요. 그래서 제 자신이 너무 싫어진다고요. 아, 도대체 지금 목회를 시작한 지가 몇 년인데 도대체 이것 때문에 아직까지 이러고 있는지. 물론 이 싸움도 최종적으로는 제가 승리하게 될 거라는 거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길 겁니다. 지난 8년을 돌이켜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변화되기도 했습니다. 개척 시작할 때는 제가 이 싸움에서 지고 있다는 것도 전혀 느끼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이 싸움에 지고 있는 나를 발견하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발전했다 생각합니다. 지고 있구나라는 거 그전에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살아갔는데, 그래도 지금은 그거라도 알수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이냐. 여러분, 변화되고 좀 발전하고 있죠? 열심히 몸부림치면 이렇게 계속 변화될 거고,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 자신도 세워질 거라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최종적으로 나는 이 싸움에 승리의 깃발을 꽂게 될 것이라는 것도 제가 확신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세상의 삶에서, 이 세상의 삶에서, 다음 교회 단임 목사로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순간순간 방심할 때마다 쑥쑥 들어오는 이 교만과 이 야망에 대한 이 싸움에서 날마다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없어서 자주 피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볼 때, 여러분, 이게 너무 힘들다고요. 베드로 전서 5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 신하를 깨어라." 사탄이 우는,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 삼킬 자를 참 찾고 있다. 여러분 근신하라 깨어라.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이 말씀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사가 적을 향해서 경계 쓰는 단어를 보초 쓰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지금 이 얘기 하고 있거든요. 전장터에서 군인이 보초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지 않고 졸면 어떻게 되죠? 전장터입니다.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이이 단어가 그런 의미를 담은 단어가 쓰여지고 있다 있다니까요. 사단과의 싸움에서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제사역과제 모습을 보면서 전 너무 깊이 공감합니다. 단한 순간도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내목숨조이 사단의 소나기에서 놀아나게 되겠구나. 단 한순간도 정신 안 차리면.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농담이라도, 목사님 혹시 다시 산다면 어디로 돌아가고 싶어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이런 질문 받는다면 저는 절대로 다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로 다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산다 해도 특별한 게 있습니까? 다시 살아도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치열한 싸움 또 치러야 되거든요. 또 치러야 돼요.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자꾸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자주 또 얘기한 것인데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선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어떻다?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모든 율법들을, 개명들을 다 지키, 지키면서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100%의 순종이 지금 현재로 우리의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온전하지 않다고요.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그것. 엄청나게 큰 금덩이 있어요? 다이아몬드 있어요? 진짜 재산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드리고자 하는 진실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 안 된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자주자주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잘 살펴봐라.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고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거룩하고 완전하고 광대하고 위대하고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완전하다, 완벽하다. 점도 흠도 티도 없다.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 뭔가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 우리가 가진 뭔 최고로 좋은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다. 여러분 이 생각을 해 보면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얘기가 무슨 말인지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100%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이것이 나의 모습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이 되지 않구나. 하나님은 지금 당장 나의 가운데 진노하시고 심판을 내리셔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지금 내가 놓여 있구나. 여러분도 충분히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아담, 하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말에 불순종한 죄를 범했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 불순종에 제가 뭐라고 영원토록 죽음이라는 그 심판을 내리셨냐. 하나님 진짜 너무하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의 크고 작음을 따지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그렇게 완전하시고 위대하고 광대하신 분이라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의 크고 작음을 따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완전한 신인데, 하나님 완벽하신데, 우리에게 있는 점과 흠과 치이 단 하나라도 하나님은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인데, 따져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런 분인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당신의 무한한 사랑, 그 사랑을 기초해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냥 당신의 일반적인 주권과 일방적인 선택에 의해서 당신의 법을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뒤집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전지전능 하시게 다줄이고 통치하고 있다면 손바닥 뒤집듯이 그분의 말을 뒤집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 은혜와 이 놀라운 사랑 가운데 그동안 우리가 나누었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포함되어 있죠. 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다 심판받아야 돼. 그리고 영원토록 죽어야 돼. 그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 주권으로 일방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게 택한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셨어요. 이 선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불공평해.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 하나님 왜 나는 선택 안, 했, 안 했어요? 라고 이의를 제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미 선고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에 대해서 이미 그들이 지은 죄가 있어서 죽음을 선고받았는데 이들이 어떤 변명, 변명을 댈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손바닥 뒤집, 뒤집듯이 그냥 뒤집은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일들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세우신 그 법도 다 지키시면서 공의롭게 일들을 진행하셨다고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구속이었잖아요. 이제 더, 더 이상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거리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 불공평하십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조차도 자기가 세워놓은 그 법,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 법을 망가뜨리지 않고 자기 스스로 그 법을 지키면서 자기가 선택한 자들을 이렇게 구원해 내신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아무도 그 일에 대해서 일을 제기할 수 없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그 사랑 안에 이것도 포함되어져 있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까지도 스스로 온전하고 완벽하게 지켜내신 것. 여러분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와 사랑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 주셔서 인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역사를 다 진행시키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있죠. 그다음에 하나님 백성 아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 백성 아닌 많은 사람들이 계속 뭐라 할 겁니다. 그거 아니야. 그거 잘못됐어. 그거 불공평해. 하나님 이상한 분이야. 계속 말하죠. 예. 네.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하셨다고 너희들 알고 있는 거, 그거 다 사기야. 거짓말이야.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분까지 이미 그렇게 말하, 말하더라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 가운데 이미 성령님을 통해서 예, 그것, 그것까지도 마침표를 꽝 찍고 계신다고요. 그것이 뭐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인쳐주셨습니다. 얘내 거야. 니네들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떠들어 봐야 아무 소용없어. 얘내 거야. 인쳐주신다는 게 주인이 노예들, 종에 대해서 자기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서 도장 찍는 거라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까지도 해주셨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 없습니다. 도장 찍혀 있는 그 사람은 그 도장 주인의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그렇게 도장 찍어주고 계십니다. 사단이 우리를 위해서 정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정이 되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보정이 되어 주셔서 그것까지도 다 완벽하게 커버해 내시면서 우리 가운데 놀랍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라고요. 여러분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무엇이 관대,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은혜주시고 사랑을 주십니까? 다윗이 고백하죠. 하나님 내가 무엇이 관대,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내가 무엇이 관대, 하나님 이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왜 그렇게 해 주셨죠? 다윗이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느끼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뭐라고 내가 뭔데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지? 나 도대체 이해 안 되네 합당한 모습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 드릴 수 있는 게 없는데 근데 하나님 진짜 왜 이러는 거야?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다윗이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의 답이 무엇입니까? 아무 이유 없다 그냥 아무 이유 없다. 그냥,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생명 다 들여서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냥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어 주고 싶다. 그냥 내, 내가 너를 품어 주고 싶어. 이유 없어. 하나님의 대답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답이 뿐만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모든 시대 동안 당신이 당신의 자녀로 선택한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유 없다. 그냥. 그냥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 베풀어주고 싶다. 그냥 품어주고 싶다. 하나님, 지금도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다 동원해 보세요. 오늘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상상력을 다 동원하셔서 하나님께 뭐라 감사하고 싶습니까?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기쁨을 표현하면 될까요? 어떻게 기쁨을 누리면 될까요?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우리 우리의 합당한 반응은 뭘까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상상력을 다 동원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합당하게 떠오르는 것 있습니까? 제 사기에 존재하는 모든 언어들을 다 끌고 끌고 와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나에게 넘쳐나는 기쁨과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뭔가를 해 드리고 싶은 그것들을 표현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충분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6절과 7절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좀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주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 가운데 임했다. 예수님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도 똑같이 흘러오고 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주 전에 나누었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것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1장 20절에 이미 이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5절, 6절 말씀해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다시 얘기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다음에 6절 가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1장 20절에 있었던 그 말을 지금 2장 5절과 6절에서 지금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그런데 바울이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했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 그 하나님의 능력의 근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그 능력이 흘러나와서 예수님께 임했고 예수님께 임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도 똑같이 그 사랑 가운데 근영력이 그 똑같이 임하고 있음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설명해 주고 싶은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5절의 말씀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 차례 나누었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이렇게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없이 설교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네, 많이 흘렀네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능력입니다. 6절에 나타나 있죠? 여러분, 2주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나누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께 임해서 예수님이 모든 사단과의 싸움에서 영적으로 승리하셨고 세상에 왕으로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런데 5절에 말씀드렸던 그 다시 회복하고 부활하는 능력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그 승리를 만끽하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미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도 분명히 알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말로만 사랑한다 사랑한다가 아니라 내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구나. 부활의 능력은 예수님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나에게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놀라운 은혜는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가운데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어.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사,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정말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다 동원해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를 다시 회복시키고 살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 모든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승리케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되어져서 나의 가운데 부어지고 있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까요? 우리 안에 넘쳐나는 기쁨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어떤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까요? 합당하게 떠오르는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드렸던 그 질문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잖아요, 목사님.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놀랍도록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사랑과 이 은혜를 잘 이해하고 깨닫고 있는 성도라면 진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온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거.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그 은혜에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놀랍도록 부어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알고 이해하고 있다면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7절의 말씀대로 한다면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주셨던그 은혜와 사랑, 지극히 풍성한 모든 것들 다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여지도록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둘이 같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사람들한테 드러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거두 개의 다른 게 아니고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 나눌 때 충분히 함께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에베소서 말씀에 의하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라고 그랬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 둘은 동전처럼, 동전의 양면처럼 나눌 수 없고 하나로 딱 붙어 있는 것이라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까지 엮어서 이제 종합해 보십시오. 오늘 7절의 말씀까지 엮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 성도가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결국 이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사람들 가운데 보여지게 될 겁니다 오고 오는 여러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저 사람 가운데 임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저 사람 가운데 부어지고 있구나 보여지게 될 거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물어보게 될 거라고. 너좀 이상한데? 너왜 맨날 기뻐? 너왜 맨날 즐, 즐거워? 너왜 맨날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친절하게 잘해줘? 너왜 그러는데? 사람들이 물어보게 될 거라고요. 왜 물어봅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 계속 드러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계속 드러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런 모습이 교회로 부른받은 송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선전하는 살아있는 마네킹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마네킹의 모습. 여러분, 마네킹은 옷을 팔기 위해서 사람 같은 형상의 모형에다가 멋지고 예쁜 옷을 입혀놓고 선전하는 걸 말하는 거죠. 마네킹. 성도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마네킹이 되어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지금 주인으로서 역사하고 있어. 하나님이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나한테 부어주고 있어. 그리고 내가 기뻐, 즐거워, 행복해, 평안해.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계속 나타난다면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마네킹으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땅 가운데 선포하는 거라 생각해요. 하나님은 이를 이루기 위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무한한 사랑을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이렇게 하시려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와 복을 받는 성도들은 진짜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모습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마네킹이 됐으면 좋겠다고요. 용원과 두동, 지사, 난문, 신앙 그 땅을 향해서 살아있는 마네킹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갈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